이제 가톨릭 신자들도 그 기존의 조선 사회에 그런 잘그 끼어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남종삼 요한이라는 그 순교하신 분이 또한분 있어요.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들 중 가장 높은 관직이었던 승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승지면 조선시대의 그 관등으로 삼품이에요. 삼품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정삼품 당상관은 아니에요. 당상관은 도승지. 도승지는 당상관인데. 근데 도승지, 부승지들이 당상관이지. 근데 이제 그 승지들은 당상관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남종삼 승지가 주선을 해요. 주선을 해서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그 주교님이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좀 협상 테이블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함대가 조선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자기네 영역권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험한 그 상황이 그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위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약간 외교적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그 열강들이 그렇게 물러나고 나서 좀그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시작하잖아요. 그 쇄국 정책 시작하는 그 수단 중 하나가, 그러니까 좀 약간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의 목적도 있었어요. 그 세도 정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어. 그래서 그 병인년에 대박해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가톨릭 박해 중에 그 가장 영향이 컸던 박해이고요. 그래서 1866년에 있었던 이 대규모 박해로 신자들이 무려 그 최소 8,000명에 최대 2만 명 이상까지 대거 순교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물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과거에 잠깐 성당에 나갔던 사람까지도 싸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뭐 신자의 친구라는 이유로도 잡아서 죽였어. 가족들까지 다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죽일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땅을 파고 생매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생매장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주교님 두 분이 모두 순교했고, 나머지 이제 프랑스 신부님 그 10명 중에요. 그 10명 중에 또 7명이 순교해서 도합 성직자 9명이 순교를.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간신히 조선을 탈출해서 그 이제 프랑스 선교회를 통해서 그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 그래서 일어난 게 병인양요예요. 그땐 이제 병인양요가 일어났지만, 1801년 신유박해 때 황사형 알렉시오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외세의 힘을 빌리려고 했었어. 그래서 그 병인박해가 끝나고 그 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주교님이 돼서 돌아온 그 리델 주교님은 매국노라고 안 하는데, 왜냐면 그분은 원래 외국인이니까. 근데 황사형 알렉시오는요, 가톨릭 신자들 입장에서도 매국노로 봐요. 가톨릭 신자들도 매국노로 취급해서 황사형 알렉시오는 현재 시복 되지도 않았어요. 매국노라고. 매국노라는 이유로 시복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민감해요, 이쪽은. 네, 평화 전도자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그때 너무 많이 순교한 탓에 그 한국인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성직자 말고 그런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한국에선 다 죽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선교에선 이제 리델 주교님 그리고 블랑 주교님을 계속 그 파견하는데 이 블랑 주교님 시대에 1886년에 조선하고 프랑스가 이제 공식으로 수교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수교할 때 프랑스가 수교 조건을 걸었어요. 그동안 조선에서는 우리 프랑스 선교회의 사제들이 계속 와서 그 가톨릭을 선교를 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게 허가해라. 이거를 수교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이제 조선 사회에서 공인이 된 거예요.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얻은 거고, 그 이후 이제 블랑 주교가 그 명예방해의 그 땅을 그 사들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교자 성당, 최초의 주교자 성당인 명동 대성당을 거기다 짓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겪고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생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대주교가 담당하는 대교구만 서울, 대구, 광주 세 군데가 있고요. 세계 가톨릭 역사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원래 그 뭐냐 복자들을 시복하는 미사나 성인들을 시성하는 미사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 성 베드로 성당에서 집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관례예요. 하지만 1984년 103위 순교 성인 시성 미사하고 2014년 요 바로 124위 순교 복자 시복 미사를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게 아니고 교황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집전을 했어요. 교황이 한국에 와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그러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1984년하고 그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 1989년에 한번 또 하는데 198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시성 미사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와서 그 유명한 광화문 광장에서 바로 이분들의 시복 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광화문 광장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 광화문 광장 현장에 저 있었어요. 근데 저 이거 그 시복 미사 하러 간다고 그날 5호선 첫차 타고 왔어. 5호선 첫 차에 사람이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역을 통과했어. 서대문역에서 내리거나, 근데 그때 우리 쪽은 입장하는 위치가 저기 동쪽이었어요. 동쪽, 그래가지고, 청계천 쪽에서 입장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딱그 가운데 딱그 앉아서 갔는데 하필이면 세종대왕상이 제대를 가렸어요. 하필이면 세종대왕상이 그 제대를 가리고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는 못 보고 스크린으로 봤어. 현장까지 갔으면서. 나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때 있었고요. 근데 맞아요. 230년 특별시 기획전 그거 하고 있죠. 오늘 9월 20일이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 대축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컨텐츠를 제가 이번 주에 한 이유가 그거예요. 9월 20일이 한국의 가톨릭 순교 성인 103위 대축일이에요. 참고로, 이분들 124위 순교 복자들은요, 9월 20일에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아마 5월 28일에 기념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5월 28일, 이분들은 5월 28일에 기념일로 기념해요. 왜냐면, 성인들은 대축일인데, 복자들은 기념일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5월 28일하고 9월 20일은 그 한국 가톨릭에서만 지내는 기념이에요. 한국 가톨릭에서만 대축일을 지내요. 한국에서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혁이 많이 된 시기 있다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근대화가 됐어요. 근대화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 강점기의 그 가톨릭은 사실 좀 흑역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요,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박해를 받았던 종교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의 그 교구장은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그 박해를 받아오면서 너무 그 상처를 받았던 거야. 그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성직자들 중에서도 지도자층이, 그러니까 주교급이 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그 일제시대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안중근 토마스 장군, 세례명 토마스예요. 안중근 장군도 신자였고, 그래서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 성격으로의 독립운동은 없었지만 신자들은 독립운동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좀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민족 대표 33이네요. 가톨릭 쪽엔 그 지도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좀 안타까운 좀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있었고, 오히려 가톨릭은 해방 이후 그 우리나라의 그 독재 정치에 대항하면서 보다 성직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그 트렌드가 됐어요. 그런 트렌드가 됐어요. 오히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 1960년대.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평신도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사를 한국어로 할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오로지 라틴어 미사만 할수 있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어로 미사를 할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옛날에 만들어졌던 성당은요, 원래 처음에 제대 설계를 신부님도 앞에 십자가를 그 보면서 미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신부님들은 뒤로 돌아서 제대 위에서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하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이때부터 성직자들의 사회운동 참여가 많이 확대가 돼서 그 1971년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인 최초의 주교님은 이제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님이고 그 참고로 그분은 용산성당 소신학교 시절에 장면 국무총리의 제자였어요. 그런 관계가 있고요. 장면 국무총리가 이제 그 뭐냐 동성 상업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한국인 제1호 추기경이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 국무총리 맞아요. 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한국인 제1호 추기경이거든요. 한국에서 여태까지 추기경은 총 3분이 배출됐어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3분 다 서울 대교구장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대교구장은 대주교 편제예요. 그냥 주교가 아니고 대주교 편제예요. 그 대교구 편제 주교 대교구장은. 그런데 서울 대교구장은 한국 그 대표라는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대주교 편제로 보통 대주교들이 그 이제 서품이 돼가지고 교구장을 맡지만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보통 교황청에서 추기경으로 서임을 해줘요.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그 성당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추기경 서임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 염수정 추기경님도 그 교구장 은퇴하고 나면 아마 다음 또 교구장 되는 분은 아마 추기경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1960년대에 추기경이 돼요. 추기경이 되는데 그 뭐냐 바보의 나눔 그거 있죠. 그 바보의 나눔 그런 게 있는데 아 여기에 그 사진이 없네. 우리나라 그래서 추기경 역대 3명 현재 살아있는 분은 두 분. 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은 2009년에 선종했어요. 그래서 1971년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가 그때 KBS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명동성당은요 지금도 그 성당에 가면 너무 이제 중간에 기둥들이 많으니까 그 기둥들에 그 가려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스크린이 있어요. 그 TV 화면이 있어요. 그 TV 화면에서 그 미사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미 방송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 지금도 그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하고 그 부활 성야 미사는 그 뭐냐 그거를 받아요. 그 생중계를요. 목사는 모르겠고요. 신부님들은 신부님들이 약간 그거에 교구에서 사제들한테 일정한 그런 활동 사목 지원금이 나와요. 사목 지원금이 나오고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은 그 본당의 본당 그 교무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한테 그 스킨십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견진성사 받을 때 견진성사는 몬시뇨 이상이 집전을 하거든요. 몬시뇨는 집전할 수 있어요. 주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몬시뇨 이상이 집전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이 대주교의 시절에 왔어요. 대주교의 시절에 우리 동네 성당에 와서 저는 그때 견진성사를 받았던 적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래서 받아본 적 있고, 지금은 추기경이시죠. 좀 약간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그렇지. 그리고 저는 그 손이송 그 주교님한테 그 사인을 받은 적도 있어요. 책, 그분이 쓴책 사인을 받은 적 있어. 저는 그 손이송 주교님하고 SNS로도 그 친구 관계가 돼 있는 사이예요. 주교님하고 SNS 하는 사이예요. 어쨌든 그래서 얘기가 좀 흘러가는데 1971년 김수환 스테파노 그 추기경님이 성탄 대축의 미사 때 그 KBS로 전국 생중계되는 그 미사에서 강론 시간에 그 원래 그 강론은요 그날 미사에 독서하고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는 그날의 그 전례력 이런 거에 그 맞춰서 그거에 맞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흘러가서 정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은 강론 중에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왜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까? 라고 전국으로 생중계 되고 있는 그 미사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하필이면 그 생방송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TV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KBS에 전화를 걸어서 1971년이면 그 제3공화국이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딱 3선 직후예요. 딱 3선 직후였어. 그래서 KBS에 전화를 했어. KBS에 전화해서 나 대통령이다. 지금 당장 생중계를 중단하라. 그러고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교황청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김수환 추기경의 추기경 직위 해제를 요구를 해요. 하지만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이를 거부했어요.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005년에 선종을 했는데 원래 죽은 지 50년이 되어야 가경자가 되고 그 이후에 기적심사가 있어야 그 시복이 되고 또 기적심사가 있어야 성인이 되는데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경우는 선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기적심사가 두 번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성인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성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요, 김수환 추기경을 보호해줬어요. 왜 보호를 하는 게 교회 법이에요. 그리고 그 성직자를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보호하는 게 교회 법이에요. 왜냐면요, 그 교회법상으로요, 주교 이상의 성직자들은요, 바티칸 명예 시민권이 부여가 돼요. 바티칸 시민이에요. 주교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제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가톨릭 성직자들은, 그러니까 바티칸 시민권은 약간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 주교 이상의 성직자에 한해서. 그래서 바티칸 시민권이 부여가 되는데 이는요, 독재 국가에서 주교 이상의 성직자들을 강제 탄압하는 것을 외교적인 수단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김수환 추기경님은 외교적인 수단으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외교적으로 보호받은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그랬었고요. 1970년대 가톨릭 정의 구현 사제단이 결성이 됐어요. 막 그래서 막 그 용산 그 참사 있었을 때 막 그 시국미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 박근혜 씨그 퇴진 그런 거할때 아마 그것도 그 정의 사제 그 뭐냐 정의 구현 그 사제단 거기서도 아마 뭐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심지어 전두환 정권 때에도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그 우리나라 그 시성미사 일정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얼마나 진짜 그 성인다운 분이냐면요. 그때 전두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광주를 방문했어요. 5.18 그 민주화운동의 현장이었던 광주 방문을 했어요. 광주를 방문했고, 1900, 아니, 근데 택시 운전사 때하고는 배경이 좀 달라요. 그 시대가 지난 다음이지.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광주도 방문했고,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시성미사를 진행을 하고, 이리저리 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고, 당연히 신학교도 방문했죠.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 시위를 주동했던 학생들하고 노동자들이 명동 대성당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메시지를 발표를 해요. 성당원으로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는 내가 있을 것이며 그 뒤에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을 다 넘어뜨리고 난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드를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당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올 수 없다. 해준 거예요. 사실상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메시지였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김수환 추기경이면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야 이제서야 내가 민주화 촉구 메시지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야 정권과 팽팽하게 대립할 필요가 없어졌구나. 했대요. 그때서야. 그리고 21세기에는요, 현재 한국 가톨릭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교들 중에서 유익되는 신자 인구가 제일 많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요, 개신교 신자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자죠. 김대중 토마스 모어.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그 갇혀 있을 때 불교를 개종했어요. 강제로. 그리고 김대중 토마스 모어 형제님이 계시고 지금은 고인이시죠? 그리고 문재인 티모테오 형제님.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예. 네, 문재인 티모테오 형제님. 믿고 그리고 전 대통령인 박근혜 율리안나라고 세례만 받은 박근혜 씨가 있어요. 박근혜 율리안나. 근데 박근혜 씨가 세례를 받은 사연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요, 영애였던 박근혜 씨를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서강대학교 모두 가톨릭 학교를 보낸 거야. 성신여 중 성신여고 그 가톨릭 학교고요. 그 원래 성신여대가 있었어요. 그 성신여대가 그 부천 역공역에 있었거든요. 아니요, 의무적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당이 없어. 현재 그 뭐냐 대학로에 그 동성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동성중고등학교도 그냥 서울대교구에서 세운 학교일 뿐이지, 그리고 교장하고 그 대부분 다수의 선생님들이 신부님일 뿐이지 세례를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성신여대가 있어요. 성신여대가 그 현재 그 부천 그 역곡에 있는 그 캠퍼스가 맞아요. 부천 역곡에 있는 그 성신여대가 있었는데, 그 성신여대가 저기 그 동성중고등학교하고 그 뭐냐 뒷문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개방을 안 하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연결이 돼 있는데 바로 그 옆이 그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이 있어요.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은 현재 신학과가 있어요. 신학과는 7년 과정이에요. 7년 과정이고 그 성신교정하고 그 성신여대가 그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가 됐어요.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가 됐고, 그 성의교정도 있어요. 서울 가톨릭대학교는 성의교정이 따로 있어요. 그 강남에 서울성모병원이 거기에 성의교정 그 학교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거기서 그 교육을 받아요. 서울성모병원에서. 네, 거기 맞아요. 근데 그 새 건물 말고 그 학생들 건물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서강대학교는요, 그 가톨릭대학교는 교구에서 세워가지고요, 인천에도 가톨릭대학교가 있고 수원에도 가톨릭대학교가 있고 목포에도 가톨릭대학교가 있어요. 교구별로 있어요, 가톨릭대학교는. 그런데 서강대학교는 예수회, 그 수도회에서 세운 거예요. 수도회에서 세운 학교야. 예수회에서. 그런 영향 때문에 박근혜 씨가 약간 그 뭐냐 그 보여주기식으로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보여주기식으로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근혜 씨는. 그 박근혜 씨는요, 불교에서도 그럼 뭔가 의식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21세기에요. 한국 가톨릭은요, 우리나라 그 종교들 중에서 유입되는 인구 비율 1위에요. 유입되는 인구 비율 1위가 가톨릭이고 2위가 불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신교의 몇몇 관습에 실망한 신자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런 열풍도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교황이 무려 세 번이나 왔다 간 나라예요. 1984년, 1989년, 2014년 총 세 번을 왔다 간 그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도 그 교황 한 번 그 왔다 갔을 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국인 추기경도 벌써 3명을 배출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 인구수 비율이 세계 47위, 아시아 5위예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파트. 한국에서의 개신교가 있어. 한국에서의 개신교가 있는데, 한국에는요, 그렇게 이제 그 조선하고 프랑스가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가톨릭은 그렇게 막 험난한 박해를 그 견디고 나서야 공인이 됐는데, 개신교는 그 개항 시기에 왔어요. 개항 시기에 와가지고 그 평양을 중심으로 괴세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 숭실 중고등학교가 원래 평양에서 시작했어요. 그 윤동주 시인이 그, 아, 이 사진은 그 최영호 토마스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그 개신교 재단의 학교인 숭실 중고등학교, 그 토익킹 김대길 쌤이 숭실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김대길 쌤이 숭실고 졸업했어요. 그렇고 그 대균 쌤이 그 숭실고 졸업했고 그런 그 미션스쿨인데 숭실학교는 그 숭실 중학교 5년제 시절에 그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에 있다가 그 일제의 탄압으로 문을 닫아요. 일제 탄압으로 문을 닫고 해방 이후 북한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 북한에 있던 그 개신교 그 교사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오고 그때 숭실학교도 현재 서울 은평구 신사동으로 와요. 숭실 중고등학교가 원래 시작은 평양이었고 현재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어요. 그것을 제가 왜 아냐고요? 제가 수능을 봤던 학교가 숭실고예요. 수능 봤던 장소가. 저는 숭실고에서 수능을 봤어요. 역사적인 장소에서. 토익킹 대균쌤도 숭실고를 나오셨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대균쌤은 교회 다니세요. 대균쌤 그 개신교 교회 다니세요. 그렇고 근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요, 그 구한말부터요, 교육, 의료, 근대 문물, 기술 지원 등 뭔가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그 일제시대에 뭔가 되게 가깝게 붙어 있었어요. 그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의 그 전신인 이화학당도 그 개신교 쪽에서 세운 학교예요. 이화학당. 이화학당 현재 그 세워진 그 장소에 이화여고가 있고요. 그 서울 도심에. 그 장소에 이화여고가 있고 이화여대는 신촌 쪽으로 넘어와서 만들어졌죠. 그 이화여고 옆에는 현재 여고생들을 위한 외고도 있어요. 이화 여자 외고가 있어요. 외고도 있고 그리고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했죠. 그 연희 전문학교 그 초대 교장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이제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되면서 교장이 윤치호로 바뀌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숭실학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숭실 중고등학교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고 동작구에 지금 숭실대학교 있죠. 거기도 그래서 개신교 쪽 학교고 그런 영향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자, 그렇고 근데 개신교는요. 가톨릭은요. 보통 동네에 성당이 하나 정도 있어요. 한 동네에 한 성당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당은 보통 천주교 어디 무슨 동교회, 무슨 동교회 이렇게 있어요. 성당은 그래요. 무슨 동, 무슨 동 그렇게 붙어요. 근데 이제 저기
옛날에 가좌동 성당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김원TV님 오셨네, 김원님.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요즘 그 가좌동이 재개발하면서 순 한글 이름으로 바꿨어요. 가재울로. 아마 거기가 옛날 동네 이름이었을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동네에 하나골이 있어요. 동네 하나골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의 그런 개신교는 골목에 무슨 교회가 막몇 개씩에 막그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다 달라요. 물론 다 다르고, 막 이제 자기 동네에 다니던 그 교회하고 뭔가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낚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실 동네에 가까운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인맥 따라서 가요. 잠깐만요. 이분 진짜 김언니 맞나? 확인 좀. 맞네. 베비 김언니 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만 가셔도 아실 분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요. 진짜 그 영외 중대 그런 조그만 부대에도 교회는 다 있어요. 그 영외 중대의 그 조그만 그 군대에도 부대에도 교회는 다 있는데 절하고 성당은 부대마다 다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군복무할 때 성당은 저기 포천의 육군단 본부대로 갔다 왔어요. 이군수 지원 사령부는 부대하는 성당이 없거든요. 하여간 그 부대에 교회만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교회는 비율이 많아요. 웬만한 부대도 교회는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근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여러 종파들을 모두 합한 개신교 쪽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개신교 쪽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이거를 개신교에서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요. 왜냐면 인구주택총조사 그 통계에서만 많을 뿐이지 실제 주일이 되면 그 교회에 그 예배하러 그 출석하는 실제 교인 수는 좀 예전보다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평소엔 잘안 가고 뭔가 크리스마스, 부활대축일 뭐 이런 특별한 때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는요, 개신교만 그런 거 아니고 성당도 다 그래요. 성당도 표면적으로만 다닌 사람들 그런 많아요. 안타깝죠. 참고로 저는 주말에는 항상 성당을 챙겨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나주 성모동산 이런 뭐 사이비 단체들은 저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얘기 안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리스 정교회도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는요, 원래 러시아 쪽으로 계통이 있어요. 비율이 매우 적어요. 그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 교포들은 신자들이 좀 있어요. 그 정교회 그 신자들이 좀 있고요. 이제 특히 사할린 섬에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할린 섬에 그런 한국인 교포들이 좀 많고요. 한국계 러시아인 성직자도 있어요. 한국계 러시아인 성직자도 있고, 그 신천지를 순 우리말로 풀어낸 게그 새누리라면서요? 어쨌든 신천지는요 사이비예요. 가톨릭도 개신교도
모두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 나주 성모동산 다 이단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도요. 통일교가 좀 교세가 많이 크긴 한데 통일교는 개신교 그 연합 그런 쪽에서도 자기네 그 종파를 안 봐요. 그 문선명 죽었죠. 그 통일교가 세운 학교 중에 대표적으로 선화예술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저기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그 선화예중 선화예고가 있어요. 그 통일교에서 세운 학교가. 그게 있고요. 대순진리교 뭐 그런 것까진 저는 그런 극소수 이런 그러니까 개신교의 완전 소수 종파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그 종교개혁 그 이전에 그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에 러시아 정교회 그 망국회의 저 그거 못 봤어요? 그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왔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교세가 거의 없다가 한국전쟁 이후에요. 그리스 출신의 종군 사제가 한국전쟁 참전 이후 한국에서 다시 선교를 해요. 그래서 1956년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이 인정을 했고 그 1995년에는요. 한국정교회 교구헌장이 승인이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그 신자는 2,500여 명 정도가 있어요. 2,500명 정도가 있고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이슬람도 있어요. 그 이태원 가면요.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어요. 이태원에 가면. 그 고려시대 때부터 이슬람하고의 접촉이 있었어요. 접촉이 있었는데 한국전쟁 시기에 터키가 참전을 하면서 알려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70년대예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모스크가 11개가 있어요.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슬람 신자는 너무 극소수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 이슬람 쪽에서는 이슬람 신자 수를 집계하지 않아요.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무슬림의 대부분은요.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아랍계 외국인들이 많고요. 핫이슈 끝났네. 그 한국계 외국인들이 많고 만약에 한국인들이 무슬림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지만 무슬림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인은 무슬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의외로 이쪽이 인기가 많은 게요. 수능 보면요. 수능 볼 때 제2외국어 응시자 중에요. 여러분들 한문이 제일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랍어가 제일 많아요. 한문이 제일 많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일선 학교들에서는요. 일선 학교들은요. 다 6차 교육과정까지 한문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서 한문이 제2외국어로 분리가 되고 나서도 그 한문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물론 저는 고3 때 한문 주관식에 빵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골든벨 문제에서도 나 그 한자 문제에서 틀렸잖아요. 젠장. 그런 적이 있고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고 저는 제2외국어는 독일어를 또 배웠어요. 독일어를 배웠었고 어쨌든 근데 아랍어가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아랍어가 왜 그러냐면요. 아랍어는 응시생들은 많아요. 근데 그 원점수로 만점을 받았을 경우 그런 표준 점수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7차 교육과정 때. 지금은 이제 등급제로 바뀌긴 했는데, 아랍어가요, 고득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응시생들은 많지만. 그래서 제가 수능 볼 때요, 그때 그 제2외국어가 30문제에 그 2점짜리 10문제, 아니, 2점짜리가 20문제, 그리고 1점짜리가 10문제, 그렇게 있었거든요. 50점 만점에. 그래서 30문제가 있었고, 표준 점수는 그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에 가까우면 50점이고, 0점부터 100점까지가 있었어요. 탐구하고 제2외국어는. 그랬는데, 알아보가요.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 100점이 나오고. 거의 100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표준 점수가 100점이 나온 이유가 원점수 평균이 50점 만점 기준으로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50점 만점을 받은 사람들은 표준 점수 100점을 받은 거야. 그래서 히트가 된 거야. 그래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 동학. 동학은 바로 이 사람이 만들었죠. 최재우가 만들었어. 최재우가 1860년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에서 창시했고요. 아랍어 기억나는 거요? 딱 하나 있어요. 아살람 알라이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 때문에 정부의 탄압을 받아요. 이후 1894년 갑오년에 이 농민전쟁 때요. 동학의 지도층이 그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농민들을 지원을 해줘요. 호남 지역에서 고부에 그 접주였던 그 전봉준이 그 봉기라거든요. 그래서 동료 접주가 일어났으니까 그 지도부에 있던 손병희가 지원을 가요. 물론 실패하죠. 그 이후 이대 교수 최시영이 손병희에게 교수 자리를 물려주고 나중에 서울에서 처형돼요. 그리고 손병희가 한국에서 동학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살아남다가 대한제국 시대에 한국에 겨우 다시 살아 들어와서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동학을 개칭을 해요. 천도교로 개칭을 해가지고 현재 이르고 있고요. 그 유명한 소파 방정환이에요. 소파 방정환이 손병희의 사위예요. 그래서 초창기 어린이날 행사는 주로 천도교가 주도를 해요. 현재 천도교 신자는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천도교 미션스쿨의 대표적으로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가 있어요. 동덕여대 유명하죠? 연예인 양성학교 동덕여대 있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셀리님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건데, 셀리님도 몇년 전에 파비이면서도 수능 다시 봐가지고 동덕여대에 입학했던 적 있어요. 셀리님도 동덕여대 학생이에요. 아마 셀리님도
그리고 그 골든벨 때또 얘기 나왔죠. 셀링님도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갔고, 그 동생 셀링님도 그 대학에 수석 입학했었대요. 두분다 골든벨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하긴 그랬었고. 그 동덕여대가 선도교 쪽이 운영을 했던 학교. 근데 지금은 동덕여대를 천도교 재단 쪽에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도교는 동덕여대뿐만이 아니고, 대한제국 시대, 일제시대 때는요, 보성 전문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소파 방정환도 보성 전문학교를 나왔고요. 보성 전문학교가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에요. 근데 지금 고려대학교는 아마 천도교 쪽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심심이님 어서 와요. 핫이슈 뜬거다뜨 끝나고 오시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냐. 저기요. 그거는 저 조금만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천도교의 세 번째 교주, 천도교 교주 손병희, 동학의 세 번째 교주이자 천도교로 이름을 기칭했죠. 민족대표 33인 중한 명으로 활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종교 중에 대종교가 있죠. 나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나철 오기오 등이 한때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1909년 나철이 대종교를 창시를 했으며, 원래 대종교는요, 그 오랫동안 묻혀있던 민족의 고유 신앙을 그냥 나철이 종교화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입장, 교조는 단군이에요. 그래서 천도교는 아니 대종교는 그 많이 삼가가지고 그 참송단에서 그 제사 지내죠. 개천절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의 단군은요, 그리스도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위상이에요. 근데 이제 대종교도 초창기에는요, 일본에 대한 저항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처음 이름은 단군교였고, 1910년에 대종교로 바꿨고요. 근데 오적 암살단 때문에요, 대순 진리에는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하고는 관련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맞아. 근데 초창기에는 그 경술국치가 이뤄지면서 대종교도 그 오적 암살단 그 활동 이력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돼요. 오적 암살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뭐냐?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1914년에는 아예 거점을 간도로 옮겨요. 아예 종교의 그 활동 거점 자체가 간도로 이주를 해요. 간도로 가고, 그 교주 나철이 1916년에 자살해요. 최재우는 처형당하고, 나철은 자살하고. 그리고 그 대종교는요, 그 이후 북로 군정서군을 그 양성을 해가지고 그 김좌진 장군의 그 휘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로 군정서군의 그 대부분이 대종교 신자가 많아요. 그 청산리 대처. 자, 그리고 1932년에 만주국이 성립이 되면서요, 만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수많은 대종교 신자들이 살해를 당하거나 구금을 당해요. 그래서 그 1930년대부터는 대종교는 사실상의 비밀 결사대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그런 초기 그리스도교, 로마 시대 초기 그리스도교처럼 그런 수단과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 확립에 유용하다고 여기는지, 그나마 다른 종교들을 완전히 그 탄압하고 막 죽이는데, 대종교는 비교적